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뭐큰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미국 증시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국내 증시에 지난주 영향을 줬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2000지주들에 대한 그런 변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에 좀더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반도체 이제 특히 이제 후공정 관련 주들이죠. 그러한 종목군들도 주가 상승 포인트는 상당히 컸던 점을 본다고 하면 이번 주한 주에는 이러한 종목군들, 기존의 수급주들이었었던 2차전지와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한 주가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보게 되면 좀 새로운 수급주들의 좀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었던 예전에 이제 뭐 황제주였었죠. 그런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수급들이 서서히 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매수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카오로 일단은 수급이 좀 유입되는 측면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네이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기관에서 매수 1위를 기록했었고 카카오는 매수 5위, 외국인은 네이버를 4위, 카카오를 9위를 기록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수급이 서서히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도 기관에서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일단 기록할 정도로 2차전지와 반도체로 대변되는 국내 최근의 주도주에 또 일단 새로운 일단은 수급이 좀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보게 될때 그동안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었는데요.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이 좀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펀드들이 수익률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덜 오른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로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2차전지와 반도체주의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새로운 수급주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실적이 이제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는데요. 기대감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2차전지 역시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라서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 하반기 실적과 그다음에 수급 등을 살펴봤을 때 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네이버로 좀 보여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7월 달에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좀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반면 주가는 18만 원에서 21만 원그 사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주가가 28만 원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주가가 21만 1000원 정도였었으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는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오늘 4일, 8월 4일 날 발표 예정인데 매출이 2조 5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21% 정도, 전분기 대비 약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1%, 전분기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 약 3,600억 정도 선대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보다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3,700억대 이상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
적극적으로 커머스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8월 중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 공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볼다고 할 때 실적과 모멘텀, 수급 삼박자가 좀 잘 맞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네이버로 대안을 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이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